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다음 총선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당내 위기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일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는데요. 성공한 비대위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굉장히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비상의총을 열고 인선 논의에 좀 들어갔습니다. 역시 당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저런 분이 우리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이런 상징적인 그런 분이 좋겠죠. 지금 뭐 거명되는 분 외에 또 더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각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시점에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려면 바로 사퇴를 하고 처리돼서 오셔야 되는데 그건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용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면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비상의총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제 뭐 국민의 기준에 맞춰서 당을 좀 변화해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상징적인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좀 당정관계 변화를 좀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김기현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참패 그리고 그 이후에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혁신위원회도 사실은 중도에 모두 사퇴를 하면서 약간 흐지부지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김기현 대표가 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그 이전에 어떠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산에서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당정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서는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혁신위와의 또 어떤 불화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유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 이렇게 한번 오찬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퇴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은 당정관계의 재정립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대표로서요. 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문제는 바로 네 달도 안 남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는 17%의 참패가 결국 중도 지지층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작년에 대선과 함께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같은 후보로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중도에 어필을 하면서 총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인물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방금 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중도 확장에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독립적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또 총선 전망이 어두워진 첫 번째 원인을 사람에 대해서 꼽자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대중적으로 어떤 그 열광이라든지 지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이유도 김기현이라고 하는 정치인 한 명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너무 지나치게 결부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란까지도 촉발이 되면서 그 지원을 많이 받아서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 이미지에 깔고 갔기 때문에 김기현 지도부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윤 대통령과 평소에 별로 얽히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적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총선까지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통령실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스르고 그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으려면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좀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정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이 했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분야에서의 어떤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대담하고 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 글쎄요. 근데 국민의힘의 문제라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이뇨한 위원장이 다시 온다, 권영세,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도 좀 어떻게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력하다고 지금 보이는 거는 뭐 예. 원희룡, 한동훈, 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 스타성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내각 그 개각 과정에서 그 명단에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의도에 계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검사로서 평생을 있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인기를 얻게 된 것인데, 이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인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선거 과정에 대한 좀 인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선거를 경험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면은 가장 유력한 것은 원희룡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개각 대상에도 들어가 있었고, 본인이 험제 출마하겠다라는 얘기,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항 의뢰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하면서 뭐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한몸 불사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 내에서도 인물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유일한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있는데 지금 재선이고 이분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 일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승리를 이끌려면은 중도층에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호남에서 재선을 했다는 것은 중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서는 더 힘든, 호남에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선이 되셨던 것인데,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분을 한번 모셔서 그동안의 전략 같은 거를 나누는, 그리고 자꾸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오기보다는 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그 원내든 원외든 지금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파이팅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고 뭐 네. 아예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고요. 네, 뭐 각기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좀 단점들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원희룡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숙제가 대통령실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당의 자율성과 활력이 있는 정당, 이것이 이제 목표일 텐데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내각 쪽에서 사람을 급하게 데려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이 더 종속적인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리고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직을 그만둔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종속적 이미지는 덜할 수 있는데,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뭐 단일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때 불거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 그 지역구의 측근이었던 분이 이제 구청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총선 때 그 총선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직까지 불식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에서 나름 파격적인 행보를 했고 이제 그 혁신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뇨한 혁신이가 결코 실패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의 활동 과정에서 사실 이뇨한 위원장도 정치 신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서 과연 답이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참, 네, 제가 국민의힘이었다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데 네. 남의 일이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중도층이나 혹은 진보층에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네 이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딱히 대표성이 진한 그런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현재로서는 좀 현재 한마평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국민의힘의 상황들이 시계들이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돌아와서 조만간 이제 개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 7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서는 들어왔는데요. 곧 예. 내각의 그 추가 개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되느냐. 워낙 한동훈 장관이 워낙 그 모두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각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총선이 아직 네 달이 남아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국민들께 어필을 하는 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 부분, 국정감사 나가갖고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본인이 만약에 내각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국민들을 만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선거가 아직 네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띄울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막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직을 맡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중에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소화 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변전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전 9시 39분부터는 상하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현재는 지금 정상 운행 중인데요. 이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의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이 작업자 3명 병원으로 이송된 이 사람들의 정확한 상태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는 이 용산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연결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목소리가 총선이 이제 뭐 다가올수록 혹은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산적한 이 과제들이 해결돼가는 과정에서 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네.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점점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강해지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이미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 과연 언제 선임될 건지도 저는 좀 한편으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에 이제 당의 기조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될 기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조가 가닥을 잡아야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맞게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이 노선 투쟁이라면 투쟁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내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옹호했던 신윤 초선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들도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연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런 목소리가 있어도 윤 대통령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당 지도부에 정확하게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누구로 선임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윤핵관이 다시 들어오는가, 아니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좀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들어오는가, 그걸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원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에는 용산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지역구 국회의원들, 특히 좀 접전이 예상되는 이런 데 쪽에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굉장히 좀 길거리에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다정하게 해주던 분들도 강서구청장 참패 이후로 너무나 싸늘해졌다. 그리고 그게 그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내부에 굉장히 불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근데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가 않아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지 않고 당의 지지율 자체도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답답한 거는 아무래도 내년에서 뭐 강남 3구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닌 당선의 가능성이 좀 지금 정권이 잘해야 정권 심판으로 내년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잘해야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하느냐는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로 아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데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배경, 시점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취를 결정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다고 많이 전해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대통령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직은 유지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 독대하고 상의를 드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 주변의 사람들한테 또 다른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나머지 하나도 순차적으로 내놓으러 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 사퇴의 결단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보도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뭐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지역구를 유지하는 것 이 사이에서의 대통령과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보도들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불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은 김기현 대표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인터뷰들은 어떻게 들으세요? 용산에서 뭐 압박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다 추측성 기사인 것이고 사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사퇴했다는 것만 봐 일단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거의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당대표의 업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당정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역할을 그 조율을 하는 것이 당대표인데 본인이 당대표의 직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대통령과의 소통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뭐 큰 압박이 있었다라든지 이거를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이번 사퇴에 미치는 영향도 어땠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당무 개입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당무나 당의 일에 개입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개입을 안 하는 것도 그 무책임한 그런 처사인 거고 당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제 당원이죠. 그렇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혹은 그 이전에 스스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직전까지도 그를 굉장히 이제 결사 옹의하는 그런 초선 의원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고 혹시 이게 대통령하고 또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침묵을 하기 시작한 거 이런 현상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좀 스스로 이제 위기의 원인을 짚고
대책을 찾아가는 이런 당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어느 정도로 개입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는 거지만 결국 가닥은 대통령 쪽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거거든요. 이게 인요한 혁신일 때부터 김기현 대표의 이 양쪽 간의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윤심 논란들이 번져왔는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마저 대통령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커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한테 좀 뼈아프게 다가온 것이고,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당이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지금 어쨌든 출마를,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출마를 하겠는가, 이게 계속 될 수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는 뭐 어떤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결론이 대표 사퇴였고 아마 네. 그 사이에 고민한 것은 대표직하고 내년 총선 출마하고 둘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고민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또 깔려 있는 것은 둘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표직을 포기를 하고 울산에 출마를 하겠다 라는 것은 이제 강행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의지는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것은 당의 응답이겠죠.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인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고 더 이상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 공천 여부는 결정적으로 당에만 달려있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컷오프가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또 충분히 열려있다. 김기현 대표를 굳이 울산에 공천을 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당에 지분이 많이 있고 김기현 대표 쪽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새롭게 출범할 당 지도부의 반기를 들어서 당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이준석 신당에 김기현 대표가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들어갈 수도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를 마저 컷오프를 하는 이것까지도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에 그래서. 부담은 없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네. 했을 때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어떤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내리맷선 이렇게 당선된 의원도 아니고 울산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천을 줘도 당선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설령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다 해도 그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를 컷오프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수도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의힘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김기현 대표의 총선 전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정말 출마를 할 것인가? 한다면 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김기현 대표를 만약에 공천에서 컷오프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당에서 인정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남, 울산 이쪽 지역의 당협을 대부분 다 직접 방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울산에서의 그 김기현 전 대표의 위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누구를 공천을 해도 보수정당이 워낙 강한 분이니 그 지역이니까 그 사람이 당선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그러진 않겠지만 그 지역에서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는 그때 제가 2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울산의 지역 당협 그 당원들을 만나보면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앙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은 김기현 대표가 중앙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게 마치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숙원 사업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제 당정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강서구청장 참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놓은 것이 저는 분명히 지금 울산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이 있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거기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1심 판결도 나오고 항소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개인적인 문제가 없고 지역구 관리도 잘 되어 있던 김기현 대표를 컷오프를 시킨다? 이거는 저는
울산 그리고 경북 이 지역의 당원들의 민심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은 그대로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안고서는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전제는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총선까지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불출마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기 전날에 예. 울산 지역 주민들이 김기현 대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울산에서 출마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자회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로 서의 직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이 한 정당을 책임진 것도 있지만 본인의 지역구 그리고 그 당원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라포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의견이 좀 다른데 예. 왜냐하면 아까 출마를 강행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험한 일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김 전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다가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혹은 불출마가 아니고 수도권 지역 출마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김 전 대표도 앞으로 정치를 더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 것이고 총선 끝나고 나서도 진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본인한테 울산 지역 출마를 강행했을 때 본인한테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계산도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불출마 가능성이나 험지 출마 가능성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에는 변수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저희 야당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칙과 상식,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비대위 전환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혁신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고 통합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일단 뭐 단결, 단합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걸로 봐서는 뭐 너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바로 어떤 혁신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안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놓을 것인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신당의 창당 여부 이것이 당의 굉장히 큰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가 밟았던 전철하고 비슷하게 밟아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것이냐면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는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당 비주류 쪽의 도전이라든지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걸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막상 그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대표직도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출범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이낙연 신당이 창당되기 전까지는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이탈이 발생한 그 다음부터 당의 수습 어차피 자신한테 반기를 들던 사람들이 당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를 수행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이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자진결단을 통한 비대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저것 혁신안들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사실 친명계가 당을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배경을 놓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신감을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에는 어떤 안들이 안 나와도 나중에 어느 정도 이탈세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특별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일정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마찬가지 맥락이라 좀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하고 뭐 오는 뭐 다음 주쯤에 차례로 만난다라고 일정이 다 잡혀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예.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수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게 됐다라고 결심을 하고 갈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거의 뭐 5대 5 수준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분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이탈만큼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남은 관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왕에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이상에 그냥 잘 해보라라는 말만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요구, 혁신을 할 건 해야 된다. 그래야 당을 수습해서 통합할 수 있다는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 요구를
그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도 변수가 되겠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받을지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단합과 단결 유지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합, 당내의 단합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과정에서 금방 탈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의원과 한 번에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지금 4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원칙과 상식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판이라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좀 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의 응답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한번 이재명 대표가 식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당내 통합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신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어떠한 제스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당내 통합하자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에게 별다른 역할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지 않았고 그것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이 상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신당까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떠나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신당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단합과 단결 유지가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비명계 쪽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들 그 의원들을 만나는 모습이라도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낙연 신당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시화되는 분위기인데 정작 친낙이라고 말하는 혹은 비명이라고 말하는 인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결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거리두고 너무 속도 빠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경우는 본인이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하고 신당 후보로 나가는 것 이거 당선 가능성을 비교를 해보면 신당 후보로 나가는 것이 이제 사서 고생을 하는 2등이 아니라 이제 3등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선뜻 따라 나서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과거에도 민주당이 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수도권 지역은 이탈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뭐 기억을 해보면 이종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탈당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탈당을 안 했던 것이 주로 수도권의 흐름이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친이낙연계라 할지라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일단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호남인데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이라고 해서 친이낙연계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국민의당 민주당 분당 때는 국민의당에서 호남 의원들이 분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속 고조시켜 왔었습니다. 그 기간이 뭐 2015년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1년 가까이 시간을 그렇게 갖고 분당을 했던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이제 급속도로 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을 포함해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조차도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들 의원들은 계속해서 당의 혁신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 명분이 축적됐다라고 판단하고 탈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속도에 대한 계획보다 더 앞질러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따라가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 그룹의 원외 인사들을 이미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리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도 일단은 그쪽에 더 얹혀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속도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국외에 유학을 가서 이제 체류했던 기간들이 있는데 그때의 구상들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뭐 더 기다려볼 거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사실 뭐 현역 의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반대로 대선 주자 출신이지만 평의원들보다도 홀가분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들 좀 나옵니다. 네, 저는 이낙연 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낙연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서 뭐 삼총리 연대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결국 셋이 한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는 총선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낙연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개딸들이라고 하면서 약간 비하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극성 지지층 이쪽에서 본인에 대한 탈당 요구들이 뭐 재명이네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뭐 비등비등한 관계로 졌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당시에 참패를 썼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본인이 이재명보다 뒤로 훨씬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이 끝나고서는 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본인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혁신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재명이 아니라 왜 이낙연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본인이 이재명 다음으로 2등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없으면 내가 1등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너무 치열했고 그때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또 있긴 했습니다만 이걸 띄운 것이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 그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이낙연 캠프에서 하던 거를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윤석열보다 더 싫다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입장이었었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인 사과라든지 뭐 어떤 의견 표명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당내에서의 그 분열을 일으켰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해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 신당을 창당을 해도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을 떠나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돌아왔을 때 본인이 그러면 이재명 없으면 1등 되느냐? 내가 주류 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결국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대표와 같은 비슷한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왔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나오지만 결국 1등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이낙연 대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딜을 원하는 거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역할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